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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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 pedazo de cielo que Dios me dio. 또 나가사키 짬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나가사키 짬뽕 하면은 되게 어려워요. 일단 말 자체가 어렵고 일본에서 먹어야 될 것 같고 왠지 그냥 전문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짬뽕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꽃게를 끓인 물로 꽃게탕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럼요. 양배추랑 숙주 이런 거 면 이렇게만 있으면 씹힐 때 지루하지 않게만 해줄 수 있는 해물이 뭐 아무거나 있으면 숙주랑 양배추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맑은 꽃게탕의 변신은 무죄! 나가사키 짬뽕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먹고 남은 맑은 꽃게탕 국물과 양배추와 숙주, 그리고 약간의 해산물과 우동면과 소금, 쑥갓이 필요합니다.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배추를 같이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심 부분은 못 먹으니까 심을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심. 네. 심을 제거를 해주시고, 네, 이렇게. 네. 이 부분. 네, 썰어주겠죠. 볶을 팬에 불을 좀 올릴게요. 네네, 지금 불 올려져 있어요. 네네. 불을 세게 올려주시고요. 네. 기름을 두를게요. 네, 양배추를 넣고요. 조심하시고, 이 센 불에서 양배추를 확 볶아주는 게 중요해요. 더 양배추. 양배추가 충분히 볶아지면 네. 네, 좀 더 볶을게요. 양배추의 불맛이 더 많이 나야 되거든요. 네. 네. 오. 네. 하나를 가지면 열을 알아요. 충분히 볶으셨으면 저는 조개를 넣을 거고요. 네.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해물 넣어주세요. 그리고 준비한 해산물도 넣어주세요. 해산물이 좀 볶아지면 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소금을 좀 넣을게요. 오! 아, 이거 완전 맛있다! 한 번 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 예, 예. 잘 볶아지도록, 열이 잘 전달되도록. 네, 이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꽃게 육수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요. 해물이 다 볶아지면. 완전히 색이 나기 전에. 전부 꽃게 육수로만 하면 맛이 또 너무 진해지니까요. 물을 좀 넣을게요. 네. 어머, 나가사키 냄새가 지금 슬슬 나요. 네, 그쵸. 어머, 신기해라. 심지어 씨 양배추가 잘 안 볶아져 보이는데요. 양배추 안 했고 배추. 아, 네, 배추를 하셨구나. 네, 근데 배추를 하셔도 사실 마지막에 더 맛있게 끓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국물이 양이 모자라면 면을 넣으셔야 되니까 국물이 모자라면 물이랑 소금으로 좀 간을 맞춰주세요. 셰프님, 면이 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려면 네. 면을 좀 살짝 떼가지고 네. 천장에 붙여보거나 네. 벽에 붙여보지 않아요? 네,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네. 왜냐면 삶아진 면은 습기 때문에 다 붙어요. 아... 네. 이거는 전 아직 익으려면 좀 걸리거든요. 그죠? 근데 뭐 이거 그냥 이렇게 던지면 다 붙어요. 물기가 있기 때문에 찰기랑. 아~ 네. 정말 나가사키 짬뽕이 이렇게 쉬운 건 줄 알았으면 진작 해먹으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쑥갓을 좀 뜯어서 올려주시고요. 아, 저 쑥갓 진짜 너무 좋아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나가사키 짬뽕 제가 네, 제가 이게, 떠드릴게요. 네, 이거를 찍어야겠다. 아.
제가 장담하는 건데 시중에서 파는 나가사키 짬뽕보다 훨씬 맛있어요. 굉장히 담백하면서 맛은 맛대로 나가사키 짬뽕 맛이 많이 나면서 너무 깔끔해요, 끝맛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조미료를 안 넣어서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꽃게탕 끓이셨잖아요. 그 탕 국물을 바로 다 이용을 해서 이걸 끓이시면 뭐 국물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 꽃게탕과 물을 좀 섞어서 그걸로 육수를 만들어서 짬뽕 같은 걸 끓이시면 돼요. 여기 먹방 찍고 계신. 그 아저씨 카메라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저기 뭐 CF 노리시는 거 아니죠? 지현 씨. 아, 정말 행복합니다. 고개를 막 이렇게 하면서. 김희 씨, 맛있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네. 옆에 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네네. 대성공이요. 아니, 심지원 씨. 가족들 시식평이 어떠세요? 아니, 솔직히 밖에서 사먹는 때는 되게 맛있었는데 집에서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한 게 너무 맛있어요. 이제 손님이 많아서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온 가족이 너무 맛있게 드세요. 되게 뿌듯하네요. 네. 이게 막 가정이 있는 게 방송 출연 결심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 시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바쁘게 어머니도 일하시고 아버지도 일하시고 이러니까 네. 내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오손도손 식사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오로지 식사의 공간? 그게 집집마다 주부님들이 요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네, 신재현 씨 함께 하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좋은 추억거리가 또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이 커서 잊지 못할 또 이런 가족해서 너무 좋아요. 또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애들이랑 와이프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앞으로도 좀 요리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렇게 집에서 뭘 배우려고 해도 인터넷 보면서 찾아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뜻깊고 배우기도 쉬웠고요. 다음번에 할 때도 훨씬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네. 요리를 배우신 뒤에 너무 다 뿌듯해하시고 네. 정말 이렇게 많이 뭐를 얻어가신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거 참 저희가 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제가 요리사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가족끼리 이렇게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이 프로를 보신 시청자분들도 네, 네. 오늘은 외식 하지 마시고 그래도 뭐 계란 후라이에 밥이라도 네. 해서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EBS 최고의 요리 비결 생생 요리 코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진영은 내일 시간 오늘 방송과는 또 다른 형식으로 단장한 EBS 최고의 요리 비결 우리의 선택 세 가지 황금 밥상에서 더 육해 발랄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같이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아, 같이 나와야지. 안녕! 오늘의 요리, 맑은 꽃게탕 끓이는 법을 다시 살펴볼까요? 먼저 전체 국물의 양의 70에서 80%에 해당하는 물에 다시마와 쪽마늘 그리고 청양고추를 넣고 끓여주세요. 꽃게는 찬물에 솔로 잘 문질러서 씻어주세요. 그 다음 살이 없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냅니다. 다시마를 넣은 물이 끓으면 찬물을 부어 온도를 낮춘 후 멸치와 건새우를 넣고 팔팔 끓이고 건더기는 전부 건져냅니다. 기본 육수가 완성됐으면 된장을 풀어주고 양파와 호박까지 넣고 끓이다가 채소가 익으면 대파와 홍고추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 다진 마늘까지 넣어주면 맑은 꽃게탕 완성! 세 가지만 한번 골라주세요. 막 뭐요? 지금 골라도 되나요? 생각해주세요, 모르시는데. 아, 네. 삼겹살 냄새! 고기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